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사회 경제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벤처 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학도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사장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부에서 산업, 통상, 자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했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통상 관련해서 정부들과 FTA 협상을 주로 이제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부가 새로 생겼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거기 차관으로 가서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했습니다. 이쪽 LA하고도 많은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USC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저희가 이제 보통 중진공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관이고 또 정부 기관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금 이제 43살 됐습니다. 1979년에 설립이 됐는데, 중소기업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마케팅, 인력, 또 수출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유일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 기관이고요. 1년 예산, 연간 예산이 한 10조 정도, 직원들은 1,500명, 전국에 32개 지역 본지부가 있고요. 또 해외에 저희들이 거점 센터로 27개 거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진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정책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정책 자금 이용자가 가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큰 이제 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3조 원 정도의 그런 자금을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 또 시설 자금 같은 것을 융자를 해주는 역할, 그것이 가장 이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부임하신 지 지금 보니까 한 1년 5개월 정도 되셨어요. 근데 한국에서 현장 방문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시는데,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얻으시려고 가시는 거 맞으시죠? 감시하러 가시는 건 아니죠? 감시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사실. 왜 그런가 하니, 이제 결국에는 저희는 정부의 위임을 받은 공공기관으로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떠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지를 현장에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취임한 뒤로 지금 이제 57번째 매주 한 번씩 현장에를 다녀오고 있고요. 크게 이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이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가 이제 자금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력이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로가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공단이 정확한 또 맞춤형 그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고요. 그것을 개선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중진공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수출이라고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그 선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물류도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알선을 해드리고, 또 현지에 저희들의 수출 인큐베이터 거점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거래선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직접 해외에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대신 제가 이제 수출 마케팅 지원 활동차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메릴랜드 쪽에 들렸는데요. 특히 이제 바이오 쪽과 IT 쪽에 메릴랜드주와 우리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수한 그런 기술과 장점들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님과 같이 우리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에 대해서 MOU를 같이 체결을 했고요.
또 LA 쪽에 이제 저희들이 와서 이제 홈쇼핑 채널하고 협약도 맺고 다음번에 시애틀에 이제 가서는 또 우리 우수한 한국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진출하는 그러한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 이번에 출장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급여 보호 프로그램이나 또 이제 융자 프로그램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국도 이런 긴급 지원을 해주는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라 그래서 8천억을 작년에 이제 특별 공급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또는 기업이 경영을 하기 위한 그러한 운영 자금에 대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인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자금을 포함해서 6조 3천억 정도의 그러한 자금들을 작년에 지원을 했고 고용을 유지했을 때 그 이율을 낮춰준다든지 이러한 네.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든 기업이 있는 반면 또 비대면 방식이 많아지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업 분야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대면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그들 산업들이 지금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비즈 코리아라는 그러한 이제 저희들이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점을 해서 해외로 진출하는 역할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국내의 플랫폼과 해외의 플랫폼을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투 플랫폼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일정 포션의 그러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중진공에서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 있을까요? 포스트 코로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 공장을 이제 기업들이 도입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3만 개의 공장들이 스마트 공장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자금이 한 6천억 정도를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비대면화, 디지털화,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주로 하게 될 겁니다. 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도 그렇지만 친환경 정책에 관련된 지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사장님께서도 그린 뉴딜, 친환경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취임한 뒤로 이제 그 친환경, 그린 뉴딜 지원을 이제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마침 또 저희 한국 정부에서도 2050 그 탄소 중립에 네. 대한 선언을 대통령께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국제적인 생태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소기업들도 이러한 친환경 정책에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 중진공에서는 우선은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이제 인식을 제고시켜줘야 되겠다. 컨설팅이라든지 기업의 경영에 대한 진단을 저희들이 먼저 해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탄소 중립을 위한 기업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들을 새로 이제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한 300억 그리고 내년에 한 500억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99%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미국은 거의 40% 정도라고 하는데 이사장님께서 보셨을 때 중소기업의 생태계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한국과 미국의 어떤 그 경제를 운영하는 이제 방식의 차이인데요. 한국은 보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 그러한 부분들이 미국보다는 더 강하지 않는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다 성장성이 있는 또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친환경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사실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 같아서 제가 드리는데요. 한인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랑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중진공에서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정도의 그 협력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또 한국에 있는 이제 우수한 기업들 그 같이 일을 하는 그 지원하는 기업들이 한 8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에 대한 모든 그 아이템들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물건 또는 필요한 지역을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 미국 내 지역이 이제 그 인큐베이터 지역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네. LA, DC, 시카고, 시애틀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매치메이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그 미국의 부분품, 네. 부품 단계에서의 그러한 생산하는 그런 기업분들이 대표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수요처를 또 찾아보는 이러한 아마 협력 관계가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또 자금 지원도 가능할 겁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중진공의 발전 계획 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우수한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고 또 적기에 사업 전환을 하고 적기에 그 재기를 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겠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금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저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기업인 여러분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를 다녀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 그리고 기업인들의 DNA는 정말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러한 저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어려운 시기를 빨리 회복하고 극복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우리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한국과 같이 협력을 한다면은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시장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진출하고 석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우리 경쟁력과 그리고 우리의 저력과 우리의 DNA를 믿고 열심히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장님 너무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